이거까지만 알려드릴게요.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모델링을 하면은 그냥 렌더 찍을 때 이거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렛 엣지를 조금 넣고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여기 팁이 하나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은 제가 커브 파이핑이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. 커브를 마치 파이프한 것처럼 렌더하는 거. 솔리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요 엣지 소프트닝입니다. 뭐 발음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뭐냐면요. 이제 이것만 렌더 뷰에서 볼게요. 이거를 소프트닝을 120 이러면은 120만큼 필렛된 것처럼 렌더링이 됩니다. 완전 꿀이죠. 20.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진짜로 필렛 엣지를 하지 말고 지금 요 상태에서 엣지 소프트닝을 12라고 하면 렌더를 돌렸을 때 12만큼 필렛 엣지 된 것처럼 렌더링이 표현됩니다. 이게 엣지 소프트닝하고 커브 파이핑 같은 경우에 그 라이노 6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.